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신 뉴스에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니 놓치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 시리즈 비디오를 좋아하고 공유해 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가수 보아, 본명 권보아, 35가 의약품 일반 입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 부장원지는 최근 보아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보아는 해외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SM엔터테인먼트는 이날 보아와 당사 직원은 의사 처방, 국내 배송 과정, 관련 법령, 절차 확인 관련 미흡했던 부분 등의 설명,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에서는 이를 참작해 보아 및 당사 직원 모두를 불기소 처분했다.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드리게 돼 죄송하다. 앞으로 더욱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보아는 지난해 12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들여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해외지사 직원을 통해 처방받은 졸피뎀 등을 국내 직원 명의로 반입하려다 적발됐다. 당시 보아 측은 해외지사 직원이 정식 수입 통관 절차 없이 의약품을 우편물로 배송한 건 사실이나 불법으로 반입하려던 게 아니라 무죄에 의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다음은 SM엔터테인먼트 공식 입장 전문이다.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지난해 보도되었던 당사 소속 아티스트 보아와 관련된 건에 대해 검찰에서 지난 5월 말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사 직원은 보아가 일본 활동 시 처방받았던 수면제를 한국에 배송하였는데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보아와 당사 직원은 의사 처방, 국내 배송 과정, 관련 법령 절차 확인 관련 미흡했던 부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를 참작하여 보아 및 당사 직원 모두를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업무를 진행할 때 당사의 임직원이 관련 법령, 절차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수 보아의 친 오빠이자 뮤직비디오 감독 권순욱이 근황을 공개했다. 권순욱은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기적을 믿어보자는 것, 저도 진심으로 기적에 모든 걸 걸어보려 한다며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본 적 없지만 마지막으로 기적이란 걸 꿈꿔보게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면서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권순욱은 앞서 말기 앞서 복막염 사기로 투병 중인 사실을 전하며 남은 시간은 3개월 정도라고 밝힌 바 있다. 권순욱은 가수 보아의 친오빠이자 유명 가수들의 뮤직비디오 감독으로 실력을 인정받았다. 봉순이, 사랑하면 죽는 여자, 연애 기다린 보람 내 사랑 울산 큰애기 등의 작품으로 드라마 연출까지 활동 영역을 넓혔다. 활발하게 활동했던 권순욱이 말기 암 투병 소식을 전하면서 응원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권순욱은 최근 1년간 총 8번의 입원이 있었고 엄청난 응급상황과 응급수술 그리고 기대여명까지 제가 죽을 거라고 가족을 불러놓고 통보한 것만 6번이 넘다고 전했다. 이어 어지간한 의사의 말과 기대여명은 정말 믿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으나 이번에는 정말 상황이 조금 달랐고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위기를 제대로 느꼈다며 장폐색으로 정말 제 침도 소화 못 시키는 상황이 오게 된 것도 같은 이유로 두 번의 입원을 했음에도 아무런 호전이 되지 않아 다른 병원에 외래도 가보고 했지만 결과가 모두 동일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약 하나가 2주 정도의 컨디션을 좌우할 때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은 정말 명출을 굉장히 빨리 앗아간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런 사례로 고인이 되신 지인들도 계시기에 어느 정도의 확률적 분석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차라리 확률적 분석만은 급하고 개인적 생각을 빼는 것도 의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는 견해를 전했다. 권순욱은 또 재발 당시 아무리 길어도 1년 첫 장폐색 당시 기대여맹 6개월, 두 번째 3개월, 스텐트 시술만 2회, 세 번째 이제는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며 새벽부터 격리병동에 제 어머니를 부르더니 정말 심각하게 두 달 정도 살 수 있는 것 같다고 했다며 그때 처음으로 항암약을 바꿨는데 그게 잘 들었는지 머리털이 다 빠지는 대신 30일을 굶었던 장이 열렸던 적이 있다며 기적의 순간을 전했다.
권순욱은 그래서 글을 올리게 된 거고 의학적으로는 정말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느끼게 됐다며 최근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고 추천해주시는 치료들을 해보려고 한다면서 계획을 전했다. 암의 첫 발병은 스트레스였다면서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순욱은 첫 발병했던 몇 해 전 한 해 동안 70편을 제작하고 온갖 스트레스와 직원들과의 트러블, 지옥 같던 촬영장, 회사 운영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들과 모든 일들이 피해갈 곳 없이 한 구간에 묶여 저를 괴롭힌 시기가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병에 걸리게 되었다며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 한들 전이를 일으킬 기수익이 이상인 경우엔 열의 아홉은 제발 예약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젊은 나이에 암에 걸린다는 건 정말 치료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불과 며칠 만에 몇 단계씩 기수를 올릴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다며 암은 정말 모든 합병증을 다 만들어내는 것 같다고 생생한 경험담을 공유했다. 권순욱의 글에 동생 보아는 나의 눈엔 언제나 한결같이 멋있고 당당한 오빠라며 너답게 너처럼 헤쳐나가자고 응원했다. 기적을 믿어보자는 것, 저도 진심으로 기적의 모든 걸 걸어보려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본 적 없지만 마지막으로 기적이란 걸 꿈꿔보게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의사 말을 거의 믿지 않는 편입니다. 최근 1년간 총 8번의 입원이 있었고 엄청난 응급상황과 응급수술 그리고 기대여명까지 제가 죽을 거라고 가족을 불러놓고 통보한 것만 6번이 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지간한 의사의 말과 기대여명은 정말 믿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으나 이번에는 정말 상황이 조금 달랐고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위기를 제대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장폐색으로 정말 제 침도 소화 못 시키는 상황이 오게 된 것도 같은 이유로 두 번의 입원을 했음에도 아무런 호전이 되지 않아 다른 병원에 외래도 가보고 했지만 결과가 모두 동일했고 약 하나가 2주 정도의 컨디션을 좌우할 때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은 정말 명주를 굉장히 빨리 앗아 간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런 사례로 고인이 되신 지인들도 계시기에 어느 정도의 확률적 분석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차라리 확률적 분석만 언급하고 개인적 생각을 빼는 것도 의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재발 당시 아무리 길어도 1년, 첫 장 폐색 당시 기대여명 6개월, 두 번째 3개월, 스텐트 시술만 2회, 세 번째 이제는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며 새벽부터 격리 병동에 제 어머니를 부르더니 정말 심각하게 두 달 정도 살 수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항암약을 바꿨는데 그게 잘 들었는지 머리털이 다 빠지는 대신 30일을 굶었던 장이 열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의 말이 언제나 옳을 수가 없다는 것 그리고 이제 기적에 기대해보는 것. 그래서 글을 올리게 된 거고 의학적으로는 정말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느끼게 된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고 추천해 주시는 치료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그 방법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요.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정말 제일 조심해야 할 것은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암의 첫 발병은 스트레스였습니다. 첫 발병했던 몇 해 전 한 해 동안 70편을 제작하고 온갖 스트레스와 직원들과의 트러블, 지옥 같던 촬영장, 회사 운영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들과 모든 일들이 피해갈 곳 없이 한 구간에 묶여 저를 괴롭힌 시기가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병에 걸리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 한들 전이를 일으킬 기수익이 이상인 경우엔 열의 아홉은 제발 예약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사실 또한 나중에 알았는지 젊은 나이에 암에 걸린다는 건 정말 치료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불과 며칠 만에 몇 단계씩 기수를 올릴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또 치료하러 갑니다. 황달이 심해서 항생제를 쏟아붓고 있거든요. 폐렴도 생겼다네요. 암은 정말 모든 합병증을 다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벨을 눌러 흥미로운 정보를 빠르게 업데이트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요.